안녕하세요. 이익주입니다. 지금부터 세종의 고려사 편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는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책입니다. 당연히 고려가 망한 다음에 조선 초에 만들어지는데 이 고려사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국왕이 조선의 세종이었습니다. 또 세종의 여러 업적 가운데 역사사의 편찬으로는 고려사 편찬이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힙니다. 세종의 여러 업적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시작해서 재위 기간 내내 끝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종에 이어서 왕이 된 문종 때에 가서야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졌을 때그 이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중국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망한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왜그 왕조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자신들이 왜 건국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역사적인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고려의 멸망의 필연성, 조선 건국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불과 석달 뒤에 태조가 고려 국사의 정리를 명합니다. 실록에 보면 1392년 10월 13일에 태조가 조준, 정도전, 정총, 윤소종 이네 사람에게 고려사의 편찬을 명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정도전과 정총이 고려사 37권을 지어받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지어받쳤다는 이 고려사, 이것을 요즘 우리는 고려 국사라고 부르는데요. 아쉽게도 이 책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총이 쓴 고려국사의 서문이 동문선에 실려서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도전은 고려국사를 지으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아마도 조선 건국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좀더 강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정도전을 제거하고 태종이 왕이 되었을 때, 당연히 정도전이 지은 이 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태종이 즉위한 뒤에 정도전의 고려국사를 고치거나 또는 고려국사를 다시 쓸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인데, 실제로는 태종이 왕이 된지 14년 만에야 그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때 어떤 의미에서는 정도전의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 하륜이 고려국사의 문제점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정도전의 고려국사가 우왕대유 사실이 잘못이 많다. 우왕대유는 고려 말이죠. 고려말 사실에 잘못이 많다. 둘째는 특히 태조, 이성계에 대한 기록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셋째, 정도전의 주관에 따라서 왜곡된 것이 많다. 다시 얘기해서 고려말의 정도전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미화한 것에 대한 반감에서 하륜이 이 책을 다시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태종이 하륜에게 명해서 이 책을 다시 쓰게 했는데, 2년 뒤에 하륜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작업은 완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과 거의 동시에 태종도 왕위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태종대에는 고려사를 고치는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세종의 숙제로 남게 되는데요. 세종 또한 정도전의 고려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경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려사에 공민왕 이후의 사적은 정도전이 들은 대로 필삭하여 사신이 본 초고와 같지 않은 곳이 매우 많으니 어찌 후세에 전할 수 있겠는가? 없는 이만 못하다. 정말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그리고는 바로 고려국사를 개수, 다시 지어라 라는 왕명을 내립니다. 이것이 30년이 넘는 기나긴 논쟁의 시작이 됩니다. 고려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국왕과 신하 사이에 그리고 신하들 간에 여러 단계의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의 논쟁이 직서와 개서의 논쟁입니다. 직서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주장인데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과거에 있던 사실이 옳지 않았다면 올바르게 고쳐서 써야 한다는 개서의 주장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고려에서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을 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선 초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태자가 아니라 마땅히 세자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고려의 태자를 세자라고 고쳐 써야 된다는 것이 개서의 주장입니다. 직서론과 개서론이 서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세종은 처음부터 직서론의 입장에 섭니다. 세종이 세종 원년 9월 20일에 고려사의 개수를 명하고 그에 따라서 고려사 개수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유관, 변계량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완성한 책이 2년 뒤에 왕에게 올려집니다. 그런데 이 책이 세종의 뜻과 다르게 고려시대 역사적 사실을 고쳐 쓴 것, 다시 얘기해서 개서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세종이 세종 5년 12월에 다시 고쳐라 라는 왕명을 내립니다. 그때는 특히 개서한 부분을 직서로 고쳐라 라고 하는 주문까지 달아서 왕명을 내리는데 그 왕명에 따라서 세종 6년 8월에 책이 완성이 됩니다. 이 책은 당연히 직서한 책이죠. 세종의 뜻에 맞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다음에 세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변계량이 고려사를 정도전이 지은 전례에 따라 모든 참이한 이름을 고치고 휘하여 쓰자고 청함으로 다시 얘기해서 변계량이 개서하자라고 청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그래선 안 된다. 도전이 지은 글에서도 기성의 사실은 고치지 않았는데 고치지 않은 것까지 굳이 고쳐야 하겠는가? 역사의 기록은 있는 대로 써야 하는 것이니 어찌 숨겨 써서 그 일을 인멸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우의정 유관과 제학 윤회도 또한 있는 대로 쓰는 것이 옳다고 하여 윤회에게 서문을 지으라고 하였다. 자, 사람들이 왕의 명을 받아서 직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변계량이 이렇게 강청하니 변계량이 책이 완성된 다음에도 자기의 개서 주장을 굽히지를 않았던 겁니다. 또한 참찬 탁신의 주장도 변계량과 같으니 어찌 굳이 말리겠는가?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내 주장에 따라서 직서한 책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어찌 내 고집을 계속 펴겠는가? 변계량의 말을 쫓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직서에서 모처럼 만들어진 책을 반포하지 않고 물리치게 됩니다. 특히 신하들의 반대, 변계량의 반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서 세종이 즉위 초부터 추진했던 고려사 편찬 작업이 중단이 됩니다.
한동안 중단된 채로 있다가 6년 만에 세종이 다시 고려사 개수 작업을 언급합니다. 경연에서 전조, 고려의 역사를 편수한 사람이 종을 고쳐 왕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너무나 그 진상을 멸실시킨 것이다. 자, 종을 고쳐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고려의 여러 왕의 묘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이라는 묘호가 있는데 개설론자들은 저 종자가 격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종을 인왕이라고 낮추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저것도 개서의 한 예가 되는데 개서한 사람이 전부 이렇게 고쳐서 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태종실록을 편찬한 뒤에 전조의 역사를 다시 개수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이렇게 직서에 바탕한 개수 작업을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6년 동안의 공백을 깨고 세종이 다시 직서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의견에 동조하기를 요구한 것이죠. 세종의 말대로 세종 13년에 태종실록이 완성된 직후부터 고려사 개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이 이 말을 하기 바로 전에 변계량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세종이 변계량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어쨌든 이때부터 고려사 개수 작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1단계 직서 개서 논쟁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강목체, 편년체 논쟁이 이어집니다. 고려사를 만드는데 강목체로 만드느냐, 편년체로 만드느냐 하는 논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는 이런 것을 편년체라고 합니다. 강목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에 놓고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단계 낮추어서 목에 넣는 역사 서술 방법입니다. 당연히 강목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앞서는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자, 강목체로 할 것이냐 편년체로 할 것이냐는 논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논쟁에 불을 붙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이 사관들에게 강목체와 편년체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편년체가 옳다는 답이었던 거죠.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편년체를 먼저 만든 다음에 강목체를 뒤이어 만드는 것이 옳다라는 대답을 했고 이것이 세종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고려사를 강목체가 아니라 편년체로 만들기로 결정을 하는데 왜 세종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강목체를 이때 먼저 떠올렸을까요? 여기에 세종의 아주 독특한 일처리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강목체를 대표하는 역사책이 주자가 쓴 자치통감 강목입니다. 이 책은 그 이전에 사막왕이라는 사람이 쓴 자치통감을 강목체로 편집해서 만든 책입니다. 주자를 존경하는 모든 성리학자들에게 자치통감 강목은 필독서로 인정이 됐습니다. 세종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치통감 강목을 꼭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왔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직서 개서의 논쟁을 벌일 때 개서론자들이 주자도 자치통감 강목에서 개서를 했다 라는 주장을 했고 또는 직서와 개서를 강목체를 통해서 절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강에서는 개서를 하고 목에서는 직서를 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죠. 세종은 6년 만에 고려사 편찬을 재개하면서
직서개서의 논쟁을 끝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논쟁 과정에서 있었던 강목체를 인용한 개서론자들의 주장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치 통감 강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당분간 고려서에 대한 언급이 일체 나오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자치 통감과 자치 통감 강목을 주석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마광의 자치 통감의 여러 판본들을 구입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주석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에 세종도 직접 참여를 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434년 세종 16년에 자치 통감을 주석하기 시작해서 2년 뒤인 1436년에 책으로 인출을 해서 문신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이것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자치 통감 강목에 대한 주석 작업을 시작합니다. 1436년 7월에 주석 작업을 시작해서 1438년 11월에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치 통감 사정전 훈의, 자치 통감 강목 사정전 훈의라는 긴 이름으로 편찬을 하는데요. 이 작업을 통해서 주자의 자치 통감 강목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고 편년체인 자치 통감이 강목체인 자치 통감 강목으로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목체에 대한 완전 정복, 이것이 수년간의 집중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고려사 편찬 작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가 만들어진 1438년에 세종이 아주 오래간만에 고려사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이때 세종은 또 신하들에게 또 다른 논점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편년체로 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세종이 앞장서서 편년체가 아니라 기전체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사마천이 옛날에 사기를 쓸 때부터 사용한 역사편찬 방법입니다. 황제, 천자에 대한 기록은 본기에서, 신하들에 대한 기록은 열전에서, 각종 제도에 대한 기록은 지라는 것을 두어서 각각 다르게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내용을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역사편찬 방식이었는데 세종이 그렇다면 편년체보다 기전체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신하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서의 원칙이 정해졌고 편년체로 한다는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세종은 다시 기전체라는 것을 한번 논의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온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하들이 기전체가 좋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려에 대한 기록이 소략해서 다시 얘기해서 기전체를 쓸 만큼 충분하지가 않아서 기전체는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기전체를 포기하고 편년체로 만들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1442년 세종 24년에 고려사 전문이라고 하는 책이 완성이 되는데 바로 이 책이 그때까지 세종이 주장한 대로 만들어진 직서에 따른 편년체 사서였습니다. 1448년에 책이 완성되고 6년간의 보완 작업을 거쳐서 주자소에서 인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벌어집니다. 고려사 전문의 책임자였던 권제라는 사람이 책을 쓰는데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권제가 고려시대 자기 조상들과 관련된 사실을 기록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제는 권수평의 후손인데 일찍이 고려실록을 수찬할 때 수평이 죽자 그 세계가 미상, 그 조상을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권제는 수평을 태조공신인 권행의 후손이라고 썼다. 실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자기 조상이라고 해서 좀더 미화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편찬을 맡은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을 왜곡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그렇게 어렵게 만든 고려사 전문의 배포를 중단시키고 권제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고 당사자들을 처벌합니다. 권제가 고려사를 왜곡했다는 데에서 시작된 이 문제는 비단 고려사 전문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세종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고려사 전문을 처음부터 다시 써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고려사가 아직도 소략하다. 그러니 있는 사실을 더 많이 찾아서 자세히 보태너라. 이런 왕명을 내린 거죠. 이 왕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김종서와 정인지입니다. 뒤에 고려사를 편찬하는 두 책임자가 바로 이두 사람인데, 이 둘이 고려사 편찬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전체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편찬의 실무를 맡고 있던 춘추관에서 일부 사관들이 기전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편년체를 만들기 전에 기전체 사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칙론적으로 그렇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춘추관의 또 다른 사관들은 지금까지 계속 편년체 사서를 만들어 왔으니 그것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기전체 사서를 또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국왕에게 보고를 했고, 세종은 먼저 편년체부터 완성하라 라는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편찬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김종서와 정인지가 동궁을 움직입니다. 동궁, 그러니까 뒤에 문종이 되는 이 당시의 세자를 찾아가서 기전체를 먼저 만들고 뒤에 편년체를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설득을 했고, 동궁이 이들의 주장을 세종에게 아뢰어서 세종이 윤허를 하는 형식으로 책의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편년체를 만들던 작업이 기전체 사서를 만드는 다른 단계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기전체 사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1451년 8월 25일에 고려사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보다 한해 전에 세종이 승하하고 맙니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결국 세종의 뜻에 맞는 직서를 한 기전체 역사서가 완성되었지만 세종이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김종서와 정인지가 기전체 고려사를 문종에게 올리고 전에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기전체를 만든 다음에 편년체를 또 만들기로 한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 약속에 따라서 다시 편년체 고려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고려사 절요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고려사는 세종이 재위 기간 내내 신하들과 논쟁을 거치면서 만들려고 했던 역사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3년 만에 완성된 세종의 뜻이 담긴 역사책, 바로 고려사죠. 이 고려사는 지금도 사실에 충실한 역사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고려시대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이 점에서는 세종에게 매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고려사가 이렇게 사실에 충실한 역사책이 될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종대의 분위기입니다.
세종대는 이미 조선이 건국되고 수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에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새 왕조를 건국한 정당성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태조대의 분위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왜 우리가 조선을 건국해야 됐는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고려왕조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태종대가 되면 고려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전통 가운데 필요한 것은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세종대가 되면 고려에 대한 긍정, 부정을 떠나서 처음부터 고려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종이 그런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세종과 함께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거의가 조선이 건국된 뒤에 탄생한 새로운 세대였다는 점입니다. 세종 또한 1397년에 탄생하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된 뒤에 태어났죠.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조선의 여러 국왕 가운데 조선이 건국된 뒤에 태어난 왕은 세종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의 조선국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초의 조선국왕 세종이 역시 조선 건국 후에 태어난 세대와 함께 고려사라는 객관적인 역사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세종의 의지와 역할이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려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려사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사에는 불교 관련 기록이 대단히 소약하게 남아 있습니다. 고려가 불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려, 불교 행사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조선 초에 불교를 배척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세종이 그렇게 직서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사실에서는 직서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고려의 국왕을 황제라고 부르거나 천자라고 하거나 천자만이 할 수 있는 대사천하, 천하의 사면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런 눈에 띄는 황제국의 용어들은 개서가 됐습니다.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역사책을 우리에게 남겼다는 점에서 세종은 대단히 훌륭한 역사가였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종대의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성과가 있습니다. 바로 천문과학의 발달인데요. 천문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